사전적인 의미를 해석해보면 친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심판하려 들지 않으며 모든 것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지난번 피카소와 마티스, 미켈란젤로와 다빈치 편에 이어 세계적인 화가들의 라이벌 이야기 세 번째,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후기 인상파 화가로서의 서로를 어떻게 존경하고 협력했는지, 그리고 그들 내면에 어떤 라이벌 의식과 갈등이 있었는지 미술사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상대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반 고흐와 고갱의 우정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응원만이 아니라 창작의 세계에서는 심한 대립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반 고흐와 고갱은 후기 인상파를 이끌며 화려한 발전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영향을 서로에게 끼칩니다. 하지만 그 존경심 뒤에는 우리 인간이 지닌 본능으로 인해 충격적인 비극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고흐와 고갱의 관계는 1886년경 파리에서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베르나르드 그리고 톨루즈 로트렉은 리틀 에브뉴 그룹이라는 작은 청년 화가들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리틀 에브뉴 그룹은 참고로 고흐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그룹은 사실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주류 인상파 화가들의 모임이던 그랜드 블러바드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랜드 블러바드, 즉 웅장한 대로였던 주류 인상파들에 비해 젊은 비주류였던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작은 거리라고 지었습니다. 파리에서의 고흐의 삶은 하루하루가 경쟁에 치이고 단 한 장의 작품도 팔지 못하여 스트레스가 엄청날 때였습니다. 결국 고흐는 고갱과의 우정을 싹 틔우고 키워나가고 결국 끝을 냈던 프랑스 남부 작은 마을 아를로 옮기게 됩니다. 이곳에 정착한 고흐는 그의 노란색 집에 화가들을 초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그가 좋아하던 고갱을 여러 차례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겨우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동년배의 화가를 고흐는 친구 정도가 아닌 멘토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갱을 통해서 독학이었던 자신의 그림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고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고흐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으로 고흐는 받아들였습니다. 고갱은 자신이 아르레 도착한 이후부터 자신의 영향으로 고흐의 그림이 혁신적으로 변했다고 하기 위해서 고흐의 그림의 제작 날짜까지 위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만큼 고흐를 생각하고 고흐의 훌륭한 멘토라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흐는 고갱의 이런 태도에도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갱이 고흐의 초대로 아르레 오기 전까지 약 5개월간 고흐는 약 2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그림에는 꽃이 만발한 과일나무와 해바라기 시리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작가는 자주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고흐가 고갱을 초대한 것 외에도 고흐는 고갱에게 그가 그린 그림들에 대해서 자주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고갱은 매번 좋은 평을 해주죠. 난 우리가 같이 뭉치면서부터 자네 그림에 관심을 아주 깊게 가지고 보아왔네. 우선 자네에게 나의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네. 그리고 독립 전시 중인 많은 화가들 중에 자네 작품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네. 평범한 자연에서 가져온 것들로 생각하며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가는 아마 자네가 유일한 것 같네. 이런 것을 나는 베르나르드와 오리에르 그리고 그 외 다른 작가들과 이야기하곤 하네. 그들도 자네를 많이 칭찬하더구만. 고흐 자신도 그 자신의 이런 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는 것은 부드럽고 고요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네. 그런데 아직은 사람들이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고통스러운 거지. 왜냐하면 단 한 작품도 못 팔았거든. 고갱을 아를로 데려오기 위해서 고흐는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대호에게 고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초청 편지 후 고갱은 고흐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고흐는
고갱이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고 자신은 학생의 역할을 자청하게 되죠. 그들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작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적 개념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같이 사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들은 자주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돈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도 주기적으로 생겼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미술에서만큼은 그 열정이 최고이다 보니 작업시 지칠 때까지 그 에너지를 소비해서 그 후 며칠씩 이젤 근처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건강을 해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고은은 충동적이며 환상의 세계에 얽매여 있다면 고갱은 극단적이며 아주 교묘한 사람이었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증언합니다. 한동안 고은은 고갱이 추구하는 이론을 잘 따르는 듯했지만 고은은 그의 상상과 추상적인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고갱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갱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계획처럼 보였지만 두 사람 간의 공전에서 갈등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고갱이 한 번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둘 중 한 명은 폭발하는 화산 같고 또 한 명은 뜨겁게 끓고 있어.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지. 고갱은 돈에 관해서는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고은은 그렇지 못했죠. 고갱으로서는 고후의 정돈되지 않은 생활 방식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고후에 의하면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언제나 긴장이 가득해서 더 이상 둘 사이에는 우정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사실 고후에게는 고갱의 예리하고 명철한 지적이 아니라 따뜻한 포용력이 필요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우정이 끝나게 되며 화가 난 고흐는 고갱이 더 이상은 못 참고 떠나버리게 몰아붙이게 됩니다. 틈만 나면 고흐는 고함을 지르거나 고갱에게도 도발을 합니다. 결국 고흐의 정신상태가 폭발하며 이 두 화가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게 됩니다. 한 번은 고흐가 카페에서 화를 내며 고갱에게 술병을 던지기도 하고 화실에서는 고갱에게 면도칼을 들고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고갱은 고후의 동생 태호에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통보를 하고 고후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 고후는 정신착란을 일으키며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우정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고갱은 더 이상은 미친 고후와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아르레서 같이 활동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 활동에 영향을 자주 끼치곤 했던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고은은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 정신적인 불안감과 괴상한 행동을 보였고 고갱은 자기중심적인 성격과 남을 제압하려는 거만함 등이 충돌을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비극의 관계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들의 원래 스타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충돌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좀 더 혁신적인 후기 인상파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이 두 사람은 뼛속 붙어서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으로 직접 나가서 자연의 생동감을 강렬하게 표현했다면 고갱은 그의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화실 안에서 마치 자신이 그림의 장소에 가 있는 듯 거침없이 그림을 그려냅니다. 참고로 고갱의 타이티 그림들은 실사를 그린 것이 아니라 파리로 돌아와서 그의 남태평양 경험을 상상으로 그만의 방식에 의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갱은 고흐를 다시는 보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헤어진 이후에도 그들 간의 미술적 교류와 서로에게 무언가의 영향을 끼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데요. 고갱이 떠난 지 1년이 넘어 고은은 고갱이 그리다가 남기고 간 이 드로잉을 찾아서 자신의 그림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그림에 대해 고갱에게 편지로 알립니다. 고우에게는 아직도 고갱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당초부터 고갱이 아르레에 오게 된 진짜 이유는
그다지 순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기본적 쓰레기 인성에 근거해 보면 그는 사실 여기서 테어가 보내주는 생활비를 모아 다시 그의 영적인 고향인 카리브해로 돌아가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르레 온 후 고갱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아르는 남부에서도 가장 더러운 쓰레기 처리장 같아. 난 어차피 카리브로 돌아갈 거야. 여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라고 고우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런 말들이 고갱을 스승으로 모시며 진정한 인상파의 혁신을 꿈꾸던 고우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로 돌아왔고 고우는 이후 시한폭탄같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우상이었던 고갱이 그를 떠나버릴 것이라는 불안감을 주체하지 못하였으니까요. 하지만 고우의 입장에서만 이 관계를 바라볼 수는 없겠죠. 고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왜 고우를 떠나 도망가듯이 파리로 가야 했을까요? 우리는 고갱의 일기에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고갱은 원래 고우를 잘 돌봐주려는 멘토로서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증거되는 고우의 이상한 행동과 지저분한 고우의 위생관념 때문에 고갱 그 자신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고갱이 자고 있는 동안 고우가 아주 조용히 고갱의 앞에 서서 그를 쳐다보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우는 그들의 공동생활비를 마구 상의 없이 쓰며 대부분의 돈을 창녀나 술을 구입하는 데 쓰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말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인상파 거장들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이들이 남긴 교류 속의 산물들은 근대 후기 인상파 미술을 크게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38의 젊은 나이에 빈센트 반 고흐가 죽기 전까지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싫어하면서도 미술에 대한 생각과 방법의 교류는 그 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들의 비극적 관계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